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정부가 다 주도를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기업에 당연히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뉴딜,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언택트 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린 뉴딜 같은, 미국 민주당도 지금 그린 뉴딜 내세우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겠다, 정부가. 이게 미국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이에요. 그린 뉴딜로 세계, 새로운 어떤 시장을 열고, 그쪽 기술을 선도하겠다. 우리도 지금 그린 뉴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들 하는 거고, 그거 그린 뉴딜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뉴딜로서 어떤 기업들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연구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를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하려도 확장적 재정이 필요해요. 적극적 재정 운영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물론 그 유연하게 생각해야 될 때죠. 코로나 맞아요.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사고해야 되나, 국가 부채 관련해서는 저는 독일의 경우가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데 독일은 한때 82%까지 갔다가 또 60%까지 내려왔어요. 그 메르켈이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국가 부채를 그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독일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채율을 줄이기 위한 또 부채율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 해서 누가 그걸.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건 뭐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국가든 가계든 지금 말씀하신 부채라는 건 주로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우리나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결국은 다 부채 아니냐.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국가나 개인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에 관한 경우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부채를 줄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증세예요. 세금을 더 얻어서 갚는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려하는 바죠. 두 번째는 못 갚겠다 그걸 하는 거예요. 못 갚겠다. 아니면은 이제 타협을 해서 얼마로 깎아달라. 그 세 번째가 이제 상환 유예라는 건데 일부만 갚고 일부는 또 연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뭐 이번에 한 반은 갚을게. 보통 한 반 갚고 보통 한 70% 정도로 하는데 일부를 갚고 일부를 나중에 갚겠다. 계속 그걸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세 번째가 왜 그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냐면요. 계속 시간을 끌면 결국은 인플레가 일어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자주 쓰는 기법이라고 해요. 서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써왔대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그 연준 의장과의 대립이 있잖아요, 항상. 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한 나라인데 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나 하는데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행정부는 당연히 돈을 풀고 싶죠. 왜 자기 재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연준 의장 입장으로 보면 통화를 조절하는데 그걸 안 된다. 저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한국은행장이 맞선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적.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17세 스웨덴 분인데 튠베리라는 분이 유엔 기후환경행동회의에서 지금 우리의 미래가 없어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미래가 없어지는데 너희들이 감히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들, 세계 정상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이분은 이제 뭔가 상황이 변화지고 악화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감히 니네들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겠다는 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코로나19가 그만큼 저는 충격을 줄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히 그냥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게 청년들이나 이 청소년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